여기는 가볍고 여기는 색이 또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꽃으로 이렇게 따지게 보면 위가 굉장히 무거운데 밑으로 이렇게 색을 보게 되면 또 무거운 색이 있어서 더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유미입니다. FA21TV 성경꽃 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성경꽃 코지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시해 드리는 성경꽃 코지는 저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절기마다 1년 52주를 통틀어서 각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fa21tv.com에 들어오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도 하면 이렇게 여기 수반하고 이렇게 다 하면 90도잖아요. 이렇게. 얘랑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딱 90도예요. 90도 각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재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사이에 꽃이 다 들어가면 돼요. 원추형이. 그러니까 봤을 때 전부 다 360도의 꽃을 이제 어레인지 하면 돼요. 360도 각도로 해서 그렇다 보면 여기 전체가 다 꽃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작업을 하는데 꽃이 지금 여기 위에가 너무 많아요. 여기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꽃이 많은 오늘은 작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미하고 밑에는 나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90도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는 얘랑 90 거의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길이를 잴 때 여기에 2분의 1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2분의 1, 90도 이제 그 각도하고 2분의 1로 잡아주시면 어느 정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큰 작품이 나오는 거죠. 꽃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추형 하면 저희가 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때는 열매로도 하잖아요. 열매로도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어요. 열매를 가득 채워서 여기다 다 사과 뭐 이렇게 다 매달아서 이렇게 원추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 원추형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미도 같이 사이사이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미도 90도 각도로 다 넣어 주세요. 성전꽃꽂이에서는 얘를 참 많이 해요. 원추형을 또 멋있고 잘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도 각도가 지났으면 이제 45도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45도 각도 그래서 45도 각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장미도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45도 각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뒤에랑 그래서 나리도 들어가고 핀 것도 좀 넣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꽃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까지 넣었습니다. 넣고요. 요 사이가 이제 60도예요. 60도는 나중에 그린으로 이제 노무라라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편백을 넣어도 돼요. 편백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노무라랑 같이 연결할 밑에 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같이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너무 꽃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무라랑 같이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런 작은 것도 같이 높낮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45도 각도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대국도를 또 준비를 했어요. 대국도는 같이 너무 꽃만 많으니까 위에다가 그린으로 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이 돼 있는 데는 이렇게 같이 속으로 약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앞에서 보는 작업만 했기 때문에 대국도가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게 전시를 해놓잖아요. 그 교회에서 놓는다 그러면 전체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대국도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공간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네프로넵시스 같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다 있는 거 보일 수 있는 거 그걸 놓게 되면 깔끔해져. 사방에 봐도 아 여기가 비어있기에 답답하지 않은데 지금 이걸 대국도를 넣으면 여기 한 면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거 전체 360도를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쓸 때는 아 공간의 장식에 따라서 이게 넣는 게 틀리구나. 저는 오늘 그냥 뒤에서 앞에서만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국도를 넣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간은 만약에 뭐 이렇게 전체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놓고 사방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대국도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미도 같이 연결해서 한번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모든 소재가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주시면서 또 높낮이도 약간씩 있으면 좋죠.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약간 높낮이가 있으면서 들어가고 얘도 앞쪽에서 양면성인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나리가 이렇게 몽오리체가 됐어요. 몽오리일 때는 그냥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서 몽오리일 때 이렇게 올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지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이게 커졌어요. 이렇게 커지면 굳이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나중에 얘가 피면 될 수 있으면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 여기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얘가 다 피게 되면 그 공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씩 펼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주는 것도 높낮이 조절해 주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곽꽃이 있어요. 곽꽃은 지금 색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런 사이에다가 이렇게 60도 각도, 60도 각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높고 낮고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높고 낮고도 가능하게 넣어주시고요. 하면서 얘를 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노무라를 넣고 각각도 이쪽에서 주시고요. 밑에도 노무라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밑가림으로 해서 같이 한번 밑에 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곽꽃으로 해서 또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대국도도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꽃을 사다 놨는데 이게 덜 핀 꽃이었는데 하루 사이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무거워 보여요. 무거워 보이는데 그래도 예쁘게 해야죠. 같이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이라고 할 수 있죠. 대칭 똑같아야 돼요. 이왕이면 옆에하고 다 똑같이 들어가시는 게, 여기하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딱 되면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이 같이 들어가는 게 예뻐요. 원추형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원추형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추형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가 무겁잖아요. 무겁고 여기는 가벼워요. 하지만 얘네가 이제 나리가 피게 되면 같은 꽃들이 많이 피겠죠. 많이 커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란스가 많지만 지금은 많이 무거운 대신에 색으로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여기는 가볍고 여기는 색이 또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꽃으로 이렇게 따지게 보면 위가 굉장히 무거운데 밑으로 이렇게 색을 보게 되면 또 무거운 색이 있어서 더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원추형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네, 이게 관건이 뭐냐면 대국도를 오늘은 저만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국도를 써도 되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갖다 놓고 사방에서 올 수 있는 원추형을 만들게 되면 대국도는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앞에도 보면 이제 다 같이 노무라로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아니면 여기에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꽃 있잖아요. 뭐 이제 편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주로 유카리투스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꽃꽂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원추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